오늘의 위스키 헤이즐번 8년 퍼스트 에디션 46% 700ml 가격 구매 당시에는 좀 더 저렴했는데 요즘은 한 5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 증류하는 걸로 유명한 헤이즐번 위스키는요 1769년에 설립되어서 캠벨타운 지역에 굉장히 잘 나가는 위스키 증류소였는데요 1930년도에 폐쇄돼가지고 그 명맥이 끊겼다가 1997년도에 헤이즐번 위스키를 다시 스프링뱅크 증류소에서 증류를 해가지고요 2005년도에 헤이즐번의 정식 제품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온 8년 숙성의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쉐리 캐스크가 사용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거 민오빠 마스터통에서 한번 마셨을 때 굉장히 맛있었는데 사실 지금 먹기에는 약간 밍밍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술 좀 많이 풀어주고 시간을 둬야 맛이 좀 더 풀리는 위스키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헤이즐번이 좀 술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맛이 복잡하다라는 느낌? 그러나 굉장히 잘 만들고 맛있습니다 요즘 스프링뱅크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스프링뱅크 대체제다 스프링뱅크랑 비슷한 맛이 난다 라는 등의 다양한 위스키들이 많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헤이즐번이랑 롱로우가 스뱅거 맛은 좀 달라도 많이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동일한 공장과 비슷한 몰트를 사용을 하니까요 헤이즐번과 롱로우가 스프링뱅크의 형제고 킬커라니 한 2종 4촌이라면 글렌스코시아는 이웃 주민이죠. 와우! 위즐!